여러분은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녀 성별을 떠나서 오로지 SNS에 미쳐서 보여주기식 허세를 하기 위해 유럽 여행을 떠나고 그 돈을 나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행동을 찬성하실 건가요? 오늘 저는 우리 한국 여자들을 만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국의 무계획회사 오바일까? 나는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96년생 27살인 그녀는 회사 경력이 2년짜리 3년짜리가 있죠. 그녀의 직업은 조소기업 경리를 하고 있으며 저 직업은 경력이라고 할 게 없죠. 그녀는 유럽 한 달 여행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단기 계약직 사무 알바를 진행한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다면 저 계획이 그렇게 나쁜 계획은 아닐 테지만 그녀의 나이는 96년생이고 곧 서른이라는 게 문제이죠.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다음 실업급여를 위한 단기 계약직을 하겠다는 저 여자의 계획.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병신 같은 계획이라고 욕할 게 분명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너무 멋진 계획이다. 난 모아둔 돈 100만 원이고 경력 1년 차인데 퇴사 예정이야. 난 30살인데 무계획 퇴사하고 잘 살고 있어. 나는 무지성 응원을 하고 있죠. 이 여자들에게 유럽 여행이란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퇴사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퇴사하고 유럽 프랑스 다녀올 거야. 퇴사하고 퇴직금 1200만 원 받았는데 유럽 여행 40일 다녀와서 다 썼어 크크크. 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을 향해서 정상인들은 개병신이라는 소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화끈하게 불태웠으니 후회는 없을 듯 크크크. 난 퇴직금 1000만 원 받고 40일 만에 600만 원 썼어. 라는 공감을 하면서 여자는 그렇게 돈을 써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죠. 나 계약직인데 퇴사하고 유럽 여행 가고 싶어. 퇴직금이랑 돈 모은 거 1000만 원으로 유럽 여행 가져다 박으려고. 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의 나이는 30살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남성들 중에 혹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유럽 여행에 모아둔 돈을 다 꼬라박는 남자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지인들이 그런 여행을 가겠다고 말하면 그 여행을 응원하실 생각인가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커리어를 쌓아야 할 시기에 그딴 짓은 하지 말라고 조언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30살의 여자가 계약직 직장인데 그걸 때려치우고 유럽 여행 가서 모아둔 돈 1000만 원 다 쓰겠다는 말이 되고 아니 갔다 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응원의 조언을 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군대에 강제로 가야 하는 남자들과 다르게 2년 먼저 일터에 나가서 돈을 모은 여자들이 어째서 결혼할 때가 되면 돈 없다고 3천만 원 혼수로 퉁치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남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직해서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웃으며 실업급여를 받고 샤넬 선글라스와 옷을 사는데 돈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관리인이 직접 밝힌 발언입니다. 남자들은 언제나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남자들의 고혈을 빨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혐종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의 발언과 우리 한국 여자들의 발언을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면 여러분은 그냥 호구퐁퐁남으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도 여자 만날 때 그 여자의 직업을 유심하게 바라보고 잦은 퇴사를 반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가 뚜렷한 경력 없이 퇴사를 반복하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면 그 여자와 결혼해선 안 될 거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는 유럽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를 왜 걸러야 하고 퇴사를 반복하는 여자를 걸러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을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